정부가 이런 대책까지 내놓은 건 이런 청년들을 그대로 놔두면 중증의 정신 문제를 겪거나 고독사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고립 은둔 청년들을 만나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청년 A씨는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맞지도 안 갔죠.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전부 다. 피곤할 때까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냥 계속 게임했어요. 단순히 그냥 현실 감각을 잊기 위해서 하는. 임용고시는 계속 떨어지고 취업도 연일 실패하자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울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죠.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 근데 그 마음보단 할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커가지고. 30살 안유석 씨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3년 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은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장벽이 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집 안에서만 그냥 만나는 사람도 없이 이러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기가 조금 이해를 받지 못할 것 같고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두 청년 모두 이 생활이 계속될 것 같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한번 경로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다시 재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암벽 등반도 배우고 합숙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고립운둔 청년들은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부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놨는데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립운둔 청년을 세상 밖으로 이끌기 위해선 가족 단위의 지원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 이런 도움을 통해서 같이 또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도 분명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클 거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서 조금 지지나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정부가 앞으로 전담 기관을 확대할 예정인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